안녕하세요. 피곤하신가 보네. 요 뒤에 보이는 사진이 어떤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전통 건축물입니다. 제가 이거 지었는데 목숨을 한두 번 정도 바친 것 같아요. 저 밑에 검정 색깔 있는 그림이 바다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꼭대기까지 높이가 42m예요. 아파트로 따지면 한 10층 정도? 네. 더울 때는 가끔 저기서 점프 뛰어서 바다로 들어가곤 하는데, 뭐, 이걸 짓고 나서 저는 굉장히 큰 영광을 많이 얻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었고, 바다 한가운데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이런 걸로 짓는 사람들을 대부분 대목수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면 대목수가 누굴까요? 지팡이 들고 있는 사람, 그분이 간물주, 건물주, 여기에서 돈 되는 사람, 대장이죠. 지팡이 들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노예? 아니야. 지붕 짓는 기와, 비를 막아주는 기와를 만들어서 올려주는 기와쟁이 아저씨들이고, 저기 밑에 요 나무 깎고 있는 아저씨, 이 아저씨는 목수.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이 아저씨 누굴까요? 이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대목수, 목수한테 지시를 하고 기와쟁이 아저씨들한테 기와를 올리고, 건물주한테 제가 이렇게 짓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건물주는 기능이 없어서 목수한테 부탁을 의뢰하고요. 저는 건물주가 할수 없는 일을 그냥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겨울만 되면 저는 산으로 가요. 나무를 잘라서 한옥을 짓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한옥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저는 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큰 산에다 나무를 다 베서 내가 갖고 싶고 건축물을 짓고 싶은 나무들을 한 곳에다 다 모아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게 나무를 이렇게 다 벌목한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무가 50년이 넘어가면 산소 방출량보다 이산화 방출량이 더 많기 때문에 50년마다 한 번씩 나무를 이렇게 깎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산림청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었던 나무들을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모아놓고 원하는 나무들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너는 기둥, 너는 대들보, 너는 석가래감. 이렇게 해서 옹기종기 내가 쓰고 싶은 나무들을 산에서 가져와서 저렇게 모아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재소라는 데를 가서 이렇게 나무를 킵니다. 큰 나무들을 사람 손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을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목수들이 이제 하는 일입니다. 왼쪽부터 보면 사람 손으로 대패질을 하고, 전기가 달린 기계를 갖고 사람 손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 밑에는 기계가 나무를 만들고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전자동 시스템으로 나무를 깎고 재단하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런 아름다운 멋진 한옥을 구해내는 거를 대목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연소 문화재 대목수 김승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재 대목수를 24살 때 땄어요. 문화재 남바가 4,888호고요. 현재 제 위에가 24살 때 40살 선배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제 밑으로는 거의 없었고, 바로 위는 한 15살, 20살 정도 차이가 났었죠. 뭐, 한옥을 하면서 15년 동안 여러 상을 많이 받았는데, 제일 좋았던 상은 젊은 작가상이라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대표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을 전 세계에서 주는 상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제일 저한테는 참 의미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자격증을 3개를 땄고, 저한테 관련된 특허는 한옥으로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 자랑은 거기서 하고, 제 10대 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은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은수저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흙수저가 됩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사업을 완전히 진짜 부자가 가난하게 되면 땡전 한 푼 없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옷 하나 신발 하나 딱 들고 나가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흑의 시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 시점에 얼마나 가난했었냐면 교복을 사야 되는데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교복을 빌려옵니다. 그 정도까지 이제 가난했었거든요. 좀 밥 먹을 돈이 없어서 2,000원이 없어서 밥 먹을 돈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되게 힘든 시기를 살았지만 뭐 항상 긍정적인 표현들을 부모님께서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고2 때까지 참 불량스럽게 있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아마 더 불량스러웠을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가끔 경찰서도 자주 가고요. 검찰청도 몇 번 갔다 오고 뭐 싸움도 많이 하고 친구들랑 놀기도 많이 하고 뭐 학교도 잘 안 가고 그 정도였는 친구였는데 저한테 이제 우연히 기회가 찾아옵니다. 고3 때 그 직업학교라는 특혜가 있었어요. 그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전문건설 공제조합이라는 그 직업훈련소에서 고3 때 특혜로 월화수목 금요일은 그 학교를 가서 기술을 배우고 토요일은 내가 있는 학교로 와서 수업 일수를 채우는 그런 과정을 들었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전문건설 공제조합이라는 그 기술교육원입니다. 그 여기서 저는 선택했던 과목이 목공이에요. 건축의장이라는 목공을 선택을 했고 여기에서 많은 변화를 제 인생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여러분처럼 직업학교에서요. 얼마나 재밌는 인생이었었냐면 선생님을 참 잘 만났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배그죠? 저 치킨 두 번 먹어봤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게임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우리 같은 친구들이 불량한 친구들이 와서 선생님들이 항상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게임으로 소통을 했어요. 그때는 블리자드라는 게임이었거든요. 디아블로. 블리자드에서 나온 디아블로 게임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항상 저녁마다 집합을 시켰어요. 니네 오늘 숙제는 했니? 그거를 말로 안 하고 게임을 소통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선생님 말씀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무조건 다 따랐거든요. 그래서 그해 자격증을 3개를 땄어요. 목공에 관련된 자격증을 전부 다 땄거든요. 그리고 제가 졸업하는 시점에서 선생님이 한마디 멋있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회사 다니는 직원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건 내가 장담을 하겠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회사를 가면서 직장 상사랑 눈치를 보면서 살겠지만 너네들은 기술 하나만 갖고 있으면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 멋진 꿈을 안고 20살 때 건설 현장으로 갑니다.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셨어요. 진짜 너무 거짓말을 하셨어. 갔는데 20살 애들한테 뭘 시키겠어. 그냥 무거운 거나 여기서 여기까지 날르고 하루 종일 계단 올라가면서 나는 목공 기술이 너무 좋은데 나 이것 좀 써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넌 일단 이거부터 날라.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내 자존심과 뭐 여러 가지 나 이걸 해왔는데 나는 이러려고 여기 들어온 게 아닌데. 그래서 20살 때 결정을 합니다. 난 다신 이거 안 할 거야. 그냥 나 공장 가서 돈이나 벌래.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남자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살이 되면은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군대를 가게 돼요. 21살 때. 군복이 좀 특이하죠. 맞아요. 태양의 후예요. 일 때는 잘생겼는데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목공을 안 하겠다고 도망을 갔는데 군대로 재수없게 목공병이 된 거야. 자격증 3개 때문에. 그리고 갔는데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또 뽑혔어요. 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고등학교 때 그 자격증 때문에. 갔는데 또 목공병이 됐네. 와, 나 미치겠더라고. 그 인생에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정하는 것들이 좀 생겨요. 와, 내 인생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목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울타리구나 하고선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가 서서호수라는 데인데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끝나고선 대학교를 안 갔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대학을 갔어요. 공부를 이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나무하고 관련된 직업이 뭘까 해서 생각을 했던 게 조경이었어요. 이게 제가 지은 겁니다. 서서호수라는 데인데요. 조경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정해진 곳이죠. 제가 손만 댔다 하면 아무튼 다 좋아졌어요. 조경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다시 꾸물꾸물 여기 올라오더라고요. 아, 목공.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목공에 대해서 최고봉이 뭘까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인한테 내 직업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 얘기를 하니까 목수라고 얘기하기는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한 거야. 근데 좀 뒤져보니까 전통을 하는 사람 보고 대목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대자가 붙으니까 약간 멋있어 보이더라고. 대목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참고로 이 사진은 저희 와이프가 영화 감독인데요. 요거로 깐 갔다 왔습니다. 네, 이게 단편 영화인데요. 요거로 이제 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제 23살 때부터 한옥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목공에 대해서 깊이를 파고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아까 10대 때 되게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10대 때 정의를 내렸어요. 가난은 내 평생 친구다. 왜 그랬냐면 이게 끌이라는 건데요. 이걸 하나 맞추려면 대장장이가 한 2시간, 3시간씩 두들겨야 이거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돈이 2만 원이에요. 근데 한 50개에서 적게는 30개가 있어야 돼요. 23살에 돈이 어딨어. 그래서 이제 무작정 대장장이한테 찾아갑니다. 난 영화처럼 진짜 멋있는 줄 알았어. 탁 청소를 하면서 하나 주십시오. 허드렛 일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일 없습니까?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못 붙이게 그 아저씨는 계속 일만 해 이러고. 나는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 말도 못 걸고. 그리고 이따가 아저씨가 이제 너무 귀찮으니까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주셨어. 그리고선 조금 있다가 짐 싸서 갈라 그랬는데 너무 아쉬운 거야. 나는 한 10개는 더 필요한데 이 한 개 갖고는 너무 부족한 게 많다. 제가 여기서 좀 일을 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나 이것 좀 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돈을 주고 사든가 아니면 여기에 밑에서 한 일주일 동안 이걸 일을 해서 한두 개를 이제 주겠다. 그래서 서로 이제 협의를 합니다. 그분이랑 영화처럼 안 되고요. 이제 협의를 하기 시작을 해요. 뭐 돈을 받든가 아니면 일당을 받든가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드는데 2주가 걸렸어요. 와 진짜 그분도 지독하셔. 나 같으면 그냥 주겠다. 이걸 만들었더니 이게 무기가 생겼잖아요. 무기가 생겨서 이제 너무 써먹고 싶은 거야. 전쟁에서 막 핵폭탄 만들고 그러면 한 방씩 쏴보고 싶을 것처럼 이걸 만드니까 막 써보고 싶은 거야. 막 미치겠더라고요. 이걸 써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쓸 데가 없어.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목수들을 다 찾아갑니다. 전국에 있는 목수들을 안 찾아가 본 데가 없어요. 제가 한옥을 배울 때는 책도 없었고 선배들이 고지식하고 아무것도 가르쳐주는 게 없었어요. 그 선배들한테 가서 뭘 하나 배우려고 그러면 밤에 그분도 이제 빨래도 해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해야 조금 가르쳐줘. 그럼 다음날 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또 물어봐. 이건 왜 그랬냐 그러면 안 가르쳐줘 절대 죽어도. 그래서
스스로 책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한옥을 3D화합니다. 뒤에 보시는 이 내용들이 책이 없어서 만들어낸 제 작품들이에요. 이거를 스스로 3차원적으로 한옥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책이 없었으니까. 한옥이 너무 쉬운데 왜 사람들은 한옥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번 시작을 하니까 끝장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나온 설계를 해서 만든 게 이런 애니메이션까지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대목수 보는 시험 장 광경입니다. 장관이죠. 1500명이 응시를 해서 30명에서 50명이 합격을 해요. 현업에서 한 7년 정도, 5년에서 7년 정도 일하셨던 분이 한 3번 정도 낙방을 하고 한 5번째 정도 붙는 경우들이 되게 관례였거든요. 저는 한 번에서 한 번에 끝났습니다. 2008년도 제1회 문화재 기능 합격자 명단 김승지 딱 있습니다. 한 번에서 한 번에 끝났습니다. 여기에 합격자 명단이 요 사람들이 이제 다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문화재 대목수들이 다 됩니다. 저의 원래 목표는 30살에 문화재 대목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그 해에 돼버려가지고 약간 자괴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수를 안 해요. 이제 망치를 손을 놓고 마우스를 잡았어요.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지금 현존 국내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유니콘 기업의 대표 토스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중기청에 들어가서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2기에 발탁이 됩니다. 기술을 해서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유망주가 저하고 현재 지금 토스라는 대표 이 두 명이 제일 유망주였거든요. 근데 토스는 이만큼 됐고요. 저는 아직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거는 요거였어요. 어린이들에게 한옥 장난감을 배급해서 한옥 레고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제 꿈이었고 뭐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만 이제 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서 실리콘밸리까지 한번 갔다 오거든요. 우와, 니네 나라의 건축물은 참 멋진 건축물이구나. 현재 있는 나무로 가지고 있는 장난감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니네 거는 참 진짜 대단한 장난감인 것 같아. 뭐 칭찬을 뭐 여러 군데 받고 그냥 칭찬만 받고 왔어요. 돈이 없어서 이게 생산을 못했거든요. 이게 아직 현존하는 기술로 표현해낼 수 있는 제품이 좀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제 공장입니다. 현재 약 32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고요. 전자동 시스템입니다. 아까 망치를 손을 놓고 마우스를 잡았다 했잖아요. 3D 설계를 하면 이런 3D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목수가 거의 없어요.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이 한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자동 시스템이거든요. 한옥을 지을 때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올리고 내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큰 크레인이라는 드는 장비를 가지고서 이제 한옥을 다 짓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이 손에서 거쳐서 나온 것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한옥과 현대 공존하는 제품들을 이제 많이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태안에 지은 제가 그룹사 대표했을 때 갖고 있었던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한옥이 이쁘죠?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위에 있는 사진은 옛날 사람들이 살던 집이고요. 밑에 있는 집은 현존에서 가장 멋있는 콘크리트와 한옥이 결합되어 있는 현대적인 집들이에요. 요거는 저희가 한옥을 수출했던 내용인데요. 오사카에 있는 한국문화원이라는 곳입니다. 외부에 한옥이 안 되면 내부에 들어가도 한옥을 짓자 그래가지고 인테리어까지 저희가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한옥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분 누군지 아세요? 오래되셨죠? 아름다움의
기준. 이분은 어디가 아름다울까요? 점? 얼굴? 다 다르죠. 점? 맞아요.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옥이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멋있고 저 부분에서 매력을 끌리고 있고 모든 사람이 기준점이 다르듯이 저도 어렸을 때 힘들게 자랐고 커서 이렇게 성공을 했지만 사람들의 보는 관점은 다 달라요. 저를 슬프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를 성공했다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업가로 볼 수도 있을 거고 기능인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나는 기능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기능인이잖아요. 커서 나중에 기능으로 먹고 사실 분들인데 그 현재 시점을 누가 바라본다고 해서 기준점을 갖지 마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천년의 건축물, 한옥을 천년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제일 바보 같은 말. 얼마나 쉬우면 천년 동안 바뀌지도 않아 이게.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와가지고 천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이 내용물이. 근데 아직까지 한옥은 정리도 안 돼 있고 뭐 돼 있는 건 없지만 우리 후배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과거에서 오는 현재의 시점을 현 한옥으로 좀 많이 푸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좀 두서없이 하냐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올바른 길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지금 잠깐 힘들고 괴롭고 어둡고 그러지만 조금만 참고 이겨내면 기능인으로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 시점에서 좀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잠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을 여기까지 하고 다들 주무시니까 좀 더 잘 수 있게끔 빨리 끝낼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